그런가 하면 네, 40대를 대표하는 꽃중년 이성주 씨 바랍니다. 피부의 비결이 네. 뭔가요? 재영 씨도 나 만나면은 촬영 때보다 많이 젊어졌다고 뭐 비결이 뭐냐는데 비결 없고요. 뭐 특별히 먹는 것도 없고요. 그건 망언이야. 뭐 이렇게 신조가 좋은 이유는 무슨 비결이 없고요. 타고났어요? 뭐 이런 거랑 똑같은데? 그 타고난 거겠죠? 그건 진짜 없어요. 뭐 아무래도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 비중년 두 사람이 굴욕을 당했답니다. 바로 이성우 감독 때문인데요.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그 계신 아주머니가 사인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. 재영이가 먼저 할까 뭐 내가 먼저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는데 에이포즈 우리를 통과해서 감독 옆에 딱 내밀더라고요. 어머, 배우시죠? 사인 해주세요. 어머. 저희는 그런 수모는 처음 받아봤습니다. 살다. 그것도 감독님하고 있으면서. 아, 정재영, 이성민 씨 외모 바꾸기에 더 분발해야겠어요. 네, 정면. 함께 있어 더 유쾌한 대중과의 만남이었습니다. 네.